예, 며칠 동안 흐리고 비 오다가, 아, 모처럼 햇빛이 났습니다. 아, 아픈 날씨가 이제, 사과 맛을 싸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. 후지도 마찬가지고, 골드도. 골드 농사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. 골드. 왜 어렵냐? 금방이야 탄저인지, 견문인지, 견문이 같기도 하고 합니다만은. 일단, 골드가, 농사가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가지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수량이 없고요. 그리고 꽃눈을 예비지 길가지를 자꾸 교체 만들어야 돼. 그거 만들기가 막 쉽지가 않고. 그리고 이제 병해충에 약합니다. 병해충, 탄저, 견문이, 일소. 지금부터 이제 저는 서쪽 일소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. 일소가 굉장히 심하고, 붉은 점들이 생깁니다. 마당은 관계없는데 조금 보기가 안 좋죠. 그런, 이 재배적으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그리고 약도 잘못 치면 이 꼭지 쪽에 독농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, 이게. 하여튼, 이게 쉽지만은 않은 품종입니다. 그래서 골드는 좀 진짜 나무를, 수행 자체를 진짜 힘있게 키워야 됩니다. 뒷심이 있게 키워야 되는데, 그게 뭐 말이 쉽지. 실제로 하다 보면 그래, 쉽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 골드는 나무가 조금만 힘들면 열매를 낙과를 시킵니다. 낙과. 여러분들 뭐 낙과가 많이 오신다고 하시면서 뭐 안티폴, 낙과 왕열 살포하느냐,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인데, 저는 이제 일단 사과의 호르몬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. 여기 뭐다 해봐야 뭐 컨티로 한두 컨테이니 한 정도 떨어질라나. 하여튼 나무는, 특히 이 골드 나무는 지가 스스로 힘들면은 무조건 낙과를 시킵니다. 단락을 시킵니다.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라고 그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밭들을 보면은 나무를 건강하게 못 키운 사람들도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배수가 안돼 갖고 습이 차 갖고 그런 밭도 좀 제가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한 나무가 좀 낙과가 많이 유독 일어나는 나무가 있어 가지고 왜 그런가 좀 신기했는데, 하여튼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골드는 참 맛있는 품종인데 재배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품종 중 하나입니다. 어떤 사과든 마찬가지로 다 맛있게 지어서 소비자한테 인정받으면 그 사과가 이름 납니다. 지금 샤인머스켓이 완전 막 히트를 치고 있죠. 거의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데, 저는 이제 사과도 골드같이 이렇게 맛있는 품종을 많이 심어도 이런 맛있는 사과들은 더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. 이거는 우리가 뭐 대목을 맞추는 것도 하고 먹는 사과이기 때문에. 이 골드도 습기 잘못 지키고 재배적으로 뭐 잘못하고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거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은 맛이 없습니다. 똑같습니다. 그러면 골드 좀 맛있는 사과인데 왜 맛이 없나 이런 식으로 또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될수 있고, 지금은 어떤 품종이든지 맛있게 짓지 않으면은 소비자한테 무조건 외면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우리나라 국민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,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금 비싸도 맛있는 걸 먹지 맛없는 걸안 먹습니다. 근데 농민들은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만 빨리 내갖고 시세 좀 좋을 때 내면 된다. 우리나라 공판장도 문제는 있습니다. 일본 같은 데는 출하 날짜를 정해갖고 어떤 품종은 언제 중 이후에 출하하라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, 우리나라는 그래 안 하죠. 사과 없으면 막 시세 더 줍니다. 그러면 농민들은 막 빨리 내는데, 이 골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영상 보시고 골드 농사 지시는 분은 그런 우려를 범하지 마시고, 이게 참 제대로만 지으면 진짜 맛있는 사과입니다. 저장성도 좋고 굉장히 맛있는 사과니까 공부를 하시고 해서
마신상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오늘 모처럼 날씨가 좋았어. 잠깐 돌아보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